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오산 저희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오산 버드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협조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요 바로 바이너굴이라고 굉장히 귀여운 친구를 오늘 보려고 왔는데 여러분들 그 호주에서 제가 바로 쿼카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정말 아름답고 귀여운 섬이자 동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는 그 쿼카랑 닮은 바이너구리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도 보여드릴게요. 바로 아 입장을 합니다. 와 여기는 진짜 처음 오거든요. 야 여러분들 와 들어왔는데 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유라시안 수달이 있네요. 작은 발톱 수달에 비하면 엄청 크기가 크거든요. 안녕. 와 얘 되게 귀엽게 생겼다. 와 야 와 파쿠 왜 이렇게 크냐. 와 파쿠가 이제 인치어라고 해서 이빨이 사람의 이빨처럼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 이유가 뭐 견과류 같은 거 물 위에 떨어지면 이걸 먹으려고 이렇게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진짜 제가 이런 거 제일 좋아하는데 수초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보니까 아울러트 있습니다. 아울러트 저기 엄청 많네. 자 그리고 2층으로 올라오면 와 새 소리가 엄청 납니다. 여기가 버드파크라서 그런지 앵무새들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헐 카피바라다 카피바라. 우와 엄청 커. 생각보다 엄청 큰데. 아, 이게 앵무새를 아 이제 한번 바로 볼 수가 있구나. 아이고 안녕. 우와 너무 이쁜데? 앵무새 무슨 종류지? 반가워요. 우와 올라온다 애들이. 아 애들이 계속 올라와. 말 들어. 말 들어 여기 내려가세요. 애들이 자꾸 귀에 대고 안녕이라고 하네. 자 무튼 이렇게 앵무새들이 너무 친화적 있게, 친화력 있게 애들이 달려들네. 네, 뭐 세게 물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앵무새 치악력 세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 보고 나왔더니 크레스트 게코 사육장이 있는데 야 진짜 사육장 자연같이 잘 해놓으셨다. 여기 한 마리 숨어있네. 자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 근데 그 주인공이 그 친구 어디 갔지? 어우 블랙집 샤크. 어우 오우 아로하나랑 고대어들이 있네요. 얼굴에 이렇게 색깔이 신기하다. 반갑다. 아 뱃목거북이. 자 여러분들 그리고 진짜 엄청난 걸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걸어가다가 바닥을 봤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교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얘네가 엄청 무시무시한 웨스턴 다이아몬드백 광울뱀. 대략적인 실제 크기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이거 밟으시면 완전 진짜 세상 떠날 수 있는. 와 교미를 하고 있네. 신기방기. 와 이런 사육장 진짜 이쁩니다. 비바리움이라 저 살아있는 식물을 넣고 조명 째져서. 와 이게 바닥에도 있네. 깜짝이야. 물충고기다. 아초피시. 얘네가 위에서 보면은 그 잘 보세요. 계속 쳐다보고 응시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다 먹이 주면 떨궈서 먹는데 이거. 아 이거 재밌는데 제가 그냥 이거라도 한번 몰려볼게요. 그러면 애들이 이거 떨구려고 하거든요. 보세요. 그냥 이것만 해볼게요. 해보자 애들아. 안 속니? 아 안 속니? 그리고 여러분 미어캣이 있는데 아유 꼬물이네 꼬물이. 작은 미어캣 두 마리가 있네. 야 이거 뭘 파는 거냐. 아 귀여워. 아 이런 맛이죠. 이런 거 보려고 옵니다 저는. 근데 오자마자 이렇게 아기 축복받았네. 타이밍 너무 좋아요. 오 사육사님 여기 계신다. 제가 얘기 드렸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계시는데 사육사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뵀어요. 아 여기 너무 넓어서. 아 안녕하세요. 혹시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산 버드파크 사육팀장 백현호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와 이거 지금 뭐 보고 계신 거 봤는데 우와 엄청 귀엽죠? 네. 여기는 미니 메추리들이랑 메추리들 키우고 있는 공간이고요. 아 여러분들 그 아시죠? 미니 메추리 이 하얀 게 미니 메추리고 여기 앞에 이게 네 검은 친구들은 메추리예요. 아 낙하하기 때문에. 야 얘들아 나오지마. 아 귀엽죠? 얘가 미니 메추리예요. 노란 게. 와 그리고 이거 와
아, 알 보고 계셨구나. 네, 여기는 이제 버드파크에서 태어난 네. 앵무새 알들이랑 다금류 알들을 보관하는 공간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우와. 저희가 헷갈리지 않게 알들에 다 표시를 해놨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면은 이게 미니 매출이랑 그냥 매출. 아, 이렇게 해서 직접 번식도 많이 하시는군요. 부산이 네, 전시시설만 있긴 한데 공지들이 네. 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을 잘 낳더라고요. 아, 진짜 엄청 큽니다, 여러분. 아, 드디어 여러분들 요 친구를 보러 왔습니다. 바이너구리 럭하이렉스? 아, 아프리카에서 온 애들이구나. 와, 저기 있어요, 저기. 자, 드디어 입성. 야, 아까 여기 있었는데 더 어디 갔어? 얘들아? 얘들아, 어디 갔니? 아, 숨어 있는 거예요? 저기 얘네들이 워낙 예민해가지고 사람만 보면 이렇게 도망가고 있어요. 아, 이게 보기가 힘들구나, 생각보다. 너 혹시 너 숨은 거니? 와, 귀엽다. 진짜 그 제가 호주에서 쿼카 보고 왔거든요. 쿼카랑 약간 생김새가 비슷하긴 해요. 비슷한데 네. 하고 나면 또 좀 못생겨져요. 아, 그래요? 아, 표정 봐봐. 아, 이빨 뭐야 이거, 이빨 두 개. 뭐야, 이빨 왜 튀어나왔어.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온 이제 바이너구리과의 친구이고 지금 이빨이 날카로운 거 봐서는 물리면 아주 아프겠구만. 아, 귀여워. 얘네가 이번에 여기 번식돼 가지고 새끼들이 여기서 지금 자라고 있는데 사람 손을 안 타서 굉장히 예민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숨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요번에 번식돼서 이렇게 키우셨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몇 마리 정도 출산을 한 거예요? 요번에 14마리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 한 마리가 14마리 출산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암컷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이제 공동 육아를 하거든요. 오. 누가 낳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아, 그래요? 암컷 다섯 마리 사이에서 이제 다 태어난 건데 두 마리는 아마 태어날 때 양수에 이제 쌓여가지고 숨을 못 써서 죽었고 나머지 13마리는 건강히 커가지고 오. 네,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러고 있는데 얘 원래 습성이 이렇게 그냥 죽은 척 하고 있는 게 맞나요? 네, 이런 구석에 있어서 가만히만 있습니다. 아, 자기가 혹시 자기가 숨었다고 착각하는 건가요, 이게? 친구들이 겁을 먹다기보다는 이렇게 공제물면 공격하더라고요, 성향이. 그래서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미칠 수 있어요. 랄랄랄랄라. 아, 미쳤어. 네, 얘는 이따가 나가서. 네, 제가 나가서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와우. 아. 와. 바이너구리 얘가 새끼죠? 네. 너무 귀엽다. 야, 일로 와봐. 와, 사라졌어. 안 돼. 와, 드디어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와, 얘는 얘 혼자 이렇게 따로 키우시는 거예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좀 작아가지고 네. 네, 저희가 따로 특별 케어를 한 친구입니다, 격리해서. 아, 조금 네. 형제에서 조금 작고 좀 약한 아이군요. 자연이었으면은 도태됐을 것 같은데 네. 네, 저희가 따로 지금 키우고 있어요, 관리. 얼친 저는 사실 여러분들 진짜 바이너구리가 이렇게 실존한다는 그 종 자체도 몰랐었는데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좀 잘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아이가 그나마 그렇게 예민한 종 중에서 이제 사람이랑 좀 친숙해져서 이 정도여가지고 이 정도지 너무 귀엽습니다. 발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패드로 다 이루어져 있어서 제 생각에 진짜 바위나 나무 이런데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그럼 태어난 지 몇 개월 정도 됐어요? 이 친구들이 8월 말에 태어났어요, 작년. 8월 말이요? 네. 오. 오, 잠깐만. 오,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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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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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먹는? 맞아. 와, 너무 귀엽죠. 뭐 먹는 거예요? 티모시예요. 아, 티모시. 아프리카 쪽에서 서식을 한다고 하는데 제 자연에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많이 보세요, 여러분. 아유, 너무 귀여워. 팀장님, 그런데요, 바이너구리들은 그러면은 자연에서 뭘 먹고 살아요? 자연에서 이제 그냥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초화류 있죠, 풀들. 네. 네, 풀들도 뜯어먹고 그다음에 나뭇잎들도 뜯어먹고 그다음에 나무 뿌리들 이런 것도 뜯어먹고요. 이빨이 엄청
튼튼하게 생겼어요, 보면은. 아, 얘도 보이네. 네. 얘 한번 보여줄래? 아, 너도 이빨 나왔어? 어, 네, 이렇게 있죠. 오, 엄청 크다. 네. 아, 딱 갉아먹기 굉장히 좋게 돼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마리가 이제 열 몇 마리 나왔으니까 한 마리가 한 두세 마리 정도 출산을 하고. 네, 맞아요. 수명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이 친구들이 저희도 뭐 성체들로 데려와가지고. 네. 뭐 다 이렇게 생활사를 끝까지 본 건 아니지만 한 6에서 7년 정도라고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혓바닥 왜 이렇게 귀여워. 아, 이게 물고 땡기네, 얘가. 와, 근데 지금 밥 먹이고 있는 와중에. 오, 얘 드워프카이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우와, 얘네 순하네요? 네, 이 친구들도 애기 네. 키워서 엄청 순해요. 와, 저도 한 마리 사육하고 있지만, 저는 무조건 물거든요, 얘가. 아, 그래요? 저희 집에 있는 애랑 결혼. 따따따따. 아, 실제로, 아, 근데 바이너구리는 그 멸종위기 동물 사이트에서 종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 일반 가정에서 사육할 수 있는 거죠? 사육은 가능한데요. 워낙 분양가도 비싸고, 그 다음에 가정집에선 감당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사육 난이도요? 아, 사육 난이도는 어렵진 않은데. 아, 예. 생각보다 엄청 지저분하게. 네. 똥도 가릴 줄 알아요, 근데 이 친구들. 아, 그래요? 네, 똥 냄새가 진짜 지독하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지저분하게라고 하자마자 흘리네요, 얘가. 그럼 혹시 분양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요즘 분양 가격이 그냥 대략적으로 네, 150에서 한 200 정도 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귀여운 모습만 담아서 귀엽기 때문에 입양을 해서 또 기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역시 그래요. 하지만 진짜 기를 때는 이제 잘 길러야 되고 소중하게 길러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길르지 마세요. 얘네 습성이 엄청 높은 곳을 좋아하고요. 네. 네, 사육장도 좀 넓어야 되고. 네네네. 고양이처럼 화장실도 꼭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털에서 그 특유의 채취 냄새가 가정집에서 키우기 좀 힘들 수 있어요. 아, 특이한 냄새가 있군요. 한번 맡아볼게요. 어? 꽃순내라고 하죠. 시골. 어, 좋은 표현으로는 꽃순내고요. 약간 조금 뒤틀면 꼬린내가 나요. 아,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반년 정도 성장을 했는데 더이 아기 때는 얼마나 더 귀여울지 이제 매년 새끼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번식을 자연스럽게 출산을 하고 하니까 또 새끼 나중에 또 소개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자. 그때는 다 커 있어. 응? 우리들이랑 잘 어울리고. 와, 그리고 여러분들 가려고 하다가 봤는데 뱀 허물이라고 하는데 방울뱀 허물이래요. 방울뱀 꼬리는 허물 안 벗나요? 네, 방울뱀 꼬리가 네. 한 칸씩 라이터처럼 이제 남아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아, 여러분 새로운 사실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신기방기하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다은님의 향단이? 와, 여기 와 있네. 야, 너무 이쁘다. 이게 사랑 많이 받고 자라서 이쁘네. 아하하, 잔다, 다시.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방울뱀 보셨잖아요. 근데 방울뱀을 번식을 하셨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방울뱀 새끼 한 번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쪽에 있다고 합니다. 오. 네. 야, 확실히 눈이 엄청 매섭네. 얘가 나중에 되면 이제 메타급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방울이 아기 때는 거의 없어요. 지금 꼬리가 잘 안 보이는데. 네네.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방울들이 한 칸씩 늘어나는 거죠. 탈퇴할 때. 아.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죽어서도 방울이 남잖아요. 네, 그 흔들면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소리나요. 오. 아까 두 마리인 줄 알았는데 세 마리구나. 지금 꺼내서 보여주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무서워서 저는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 수컷이 지금 짝짓기 중이고 해서 굉장히 예민하다고 하고 지금 꺼내는 친구 한 마리는 굉장히 착한 아이라고 해요. 우와, 우와, 얘 순하긴 순한가 보다. 우와, 미쳤어. 우와, 얘는 좀 착한가 봐요, 확실히. 사람을 아직까지 공격한 적은 없는데 그래도 물리면 위험하니까. 그렇죠. 와, 이게 방울이 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방울을 보게 됐네요. 방울 꼬리를 잘 안 흔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손으로 소리 내는 걸 보여드릴게요. 수컷은 건드리면 바로 소리 낼 텐데. 아, 얘는 착해가지고. 착해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머리는. 아, 맞아요. 안전 제일입니다. 들어가고. 자, 오, 이렇게 들어간 후에 한번 들어주세요.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아, 자기가 꼬리 흔들면 안에 뭐가 있네. 우와, 되게 그 말린 과자 같아요. 오, 야, 이렇게. 야,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 처음이에요. 옥수수 같아요, 옥수수.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진짜 싱풍한 날이고 좀 특이한 생물들을 좀 많이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